좀 가라앉니? 아직 아니야. 위치가 어디야? 어떻게 아파? 가만, 생리통 아닌가? 날짜야? 맞다 엄마, 나 약 잘못 먹었어. 매달 그렇게 아파가면서 그것도 참, 아이고 속상. 아픈 사람은 엄마. 지훈이는 안 그러는데 왜 너만 그러니? 언니 폐물 어떻게 받을까 엄마? 아이고 꿈 깨라. 폐물 같은 소리 하지도 말어. 실반지 하나 얻어끼고 나면 끝일 테니까. 설마. 우리랑은 철학이 다른 집안이다. 물질적인 것에는 전혀 아무런 가치도 안 주는 집안이에요. 그래서 엄마는 아주 갈등이 심해 지금. 물론 물질이 다른 것에 우선하는 가치를 가진 건 아니죠 엄마. 그 집은 엄마도 알아. 가난한 집은 아닐 거 아니야. 그렇게 안 보이던데 형부가? 그렇진 않단다. 뭐 직원들 연립주택 지어서 살게 할 정도라니까. 그럼 부자잖아. 글쎄 근데 지은이 시어머니 입고 댕기는 옷은 10년 20년 전 패션인 거 어떻게 생각하니? 철학이 달라요. 우리 집은 호화사치 낭비를 일삼는 졸부 집안으로 하루아침에 전락됐다. 너희 언니가 사바리하고 결혼하는 바람에. 우리가 호화사치 낭비인가? 글쎄 반성해 볼 일이야. 그저 생활의 질, 문화의 질을 약간 누리고 사는 정도 아닌가? 어 그래 생활의 질, 문화의 질 응, 바로 그거다. 어, 역시 자식은 가르쳐놓고 볼 거구나. 내가 왜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지? 물질적인 것에 전혀 아무 가치도 안 든다. 그렇다고 동굴 속에서 살던 혈거시대처럼 그렇게 살아서야 어디 인간다운 질 높은 삶을 살 수가 있나. 모든 예술 행위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처럼 어느 만큼의 물질적인 풍요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대단히 중요한데 엄마? 뒷말은 못 옮기겠다. 이제 늙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쇠퇴하는 중이거든. 실반지 하나씩 끼고 결혼하는 것도 물론 좋지. 그렇지만 실반지에 반짝이는 돌 하나 더 박혀주면. 포기하자.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위대한 집안하고 인연을 맺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단념하자고. 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는데 예물은 받고 싶던데? 예물하고 애기. 애기도 물질인가 엄마? 배 낫니? 아니 엄마 아파.